안녕하세요, 테디엠입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상업 음원의 레벨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음원 사이트마다 고정된 음량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먼저 해야 될 질문일 것 같습니다. 답을 말씀드리면 국내 음원 사이트에는 아직 고정된 음량이 없고 해외 음원 사이트는 있다입니다. 국내 대표 음원 유통사인 멜론, 바이브, 지니, 벅스뮤직 등 아직도 고정된 음량이 없다 보니 제작된 음원의 음량이 그대로 재생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음악 간의 볼륨 차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 현상 때문에 국내는 아직도 음원 간의 음압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 뮤직, 스포티파이, 유튜브 뮤직, 타이달, 아마존 뮤직 등 해외 음원 유통사들은 각각 고정된 음량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 유통사들은 모두 LUFS라는 측정값을 기준으로 음원의 크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LUFS, Loudness Unit Full Scale은 유럽 방송연맹의 EBUR 128 표준에서 제시된 것으로서 전체 오디오 레벨의 크기라는 점에서 RMS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RMS가 오디오 신호의 전체 주파수 대역을 가감없이 측정한 평균 레벨이라고 한다면 LUFS는 오디오 신호의 전기적인 세기 외에도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소리의 크기를 가청 주파수 대역, 소리가 작거나 없는 구간 등을 모두 고려해서 계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플 뮤직은 마이너스 16 LUFS, 유튜브 14 LUFS, 스포티파이 마이너스 9에서 14 LUFS, 타이달 마이너스 14 LUFS 등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마이너스 14 LUFS 값을 기준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점차 확장되고 있고 해외 음원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마이너스 14 LUFS로 표준화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이 기준이 절대 기준은 아니지만 이제는 아무리 음압을 크게 키워 발매를 해도 해외 유통사에서는 음량이 줄어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한때 비정상적인 라우드니스 전쟁이 조금씩 끝나가는 모양새입니다. 국내에도 유튜브 뮤직이나 애플 뮤직 등 해외 음원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불만은 멜론에 비해 볼륨이 작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의 원인은 멜론은 고정 음량이 없어 업로드된 곡의 오리지널 음압이 그대로 노출되어 평균 LUFS 값이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7인데 비해 애플, 유튜브는 마이너스 14에서 마이너스 16 LUFS로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점점 해외 음원 유통사들의 점유율이 나날이 높아지는 것을 고려한다면 마스터링 시 최종 LUFS 값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여러분들이 마스터링 작업을 하시면서 최종 레벨을 결정하실 때 꼭 라우드니스 레벨 메터를 걸어서 레벨을 체크 후 최종 음원을 추출하셔야 하는데요. 로직의 경우 메터링에 라우드니스 메터를 꺼내신 후 메터에 스타트 버튼을 클릭 후 음악을 끝까지 재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전체 평균 LUFS 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 값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최종 볼륨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LUFS 값은 마이너스 9 LUFS인데요. 그 이유는 CD의 평균 LUFS 값이 마이너스 9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CD를 제작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스포티파이의 경우 마이너스 9 LUFS까지 재생을 지원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LUFS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귀는 기본적으로 큰 소리를 더 좋은 소리라고 착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음악도 소리가 더 크게 들릴 시 좀 더 좋은 사운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소리만 크다고 음악이 좋은 음악으로 바뀌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래전 저의 한 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음악의 볼륨이 작으면 사람들이 내 노래를 들어줄 것 같지 않아요? 라고요. 그분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음악은 사람들이 스스로 볼륨을 키워 듣는다 라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함께 광고 시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테디엠이었습니다.
스튜디오 스페이스는 녹음과 믹싱, 마스터링, 그리고 온라인 라이브 방송 시스템을 갖춘 녹음실입니다. 다양한 아날로그 장비와 최신 디지털 장비들의 하이브리드 스튜디오로서 다양한 장르의 작업이 가능한 녹음실입니다. 현재 음반 활동을 하고 있는 현역 음악감독 엔지니어로서 여러분들의 음악을 함께 고민하고 더 좋은 음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하우스 세션 연주자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스트링 편곡과 레코딩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음반뿐 아니라 음원 영상 제작, 온 오프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도 함께 이곳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용 문의는 본문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